안녕하세요. 23번 갑니다. 우선 이제 이거는 내신 부교재 자료를 모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뭐 책 그 범위 정도 알려주시면은 나중에 보상을 합니다. 자, 23번을 가는데 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인 경우에는 일단 처음 마지막을 보는 게 낫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킬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내용에서 통합니다. 근데 안 통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한번 이제 본다 치면 여기서 두 문장을 본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좀 길죠. 포 해가지고 포 이그젬플 이렇게 나왔다 치면 포 이그젬플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윗문장을 보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물론 밑에를 봐도 상관없는데 너무 길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 하는 거예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거니까 Consumers are generally uncomfortable with taking high risk. 소비자들은 우선 이렇게 되겠죠.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불편해해요. 그렇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taking high risk 그러니까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물건을 구매할 땐 좀 안정 구매를 하고 싶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위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As a result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그런 데면 이분은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읽어줘야 돼요. 아, 여기 however가 나와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They are usually motivated to use a lot of strategy to reduce risk. 그 당연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렇게 되죠.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죠. 전략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Motivate라는 게 동기를 부여받는다 하는 건데 그러고 싶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제목까지도 이게 물론 제목인데 이 부분에서 제목이 이미 끝나는 구조예요. 끝나는 구조다 하는 거. 그럼 제목 그냥 내려와 봅니다. Low price, higher sales. 가격을 낮추면은 판매가 증가한다. 이 얘기는 아니죠. Too much information causes stress. 너무 많은 정보가 뭐야 스트레스 쌓이게 한다. 이것도 아니죠. 광고. Noise for TV view. 광고는 아주 텔레비전 보는데 짜증나게 하는 소음거리다. 이것도 아니에요. Risk taking. 위험 감수라는 거. A source of bigger 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그저 위험을 감수한다. 이것도 아니죠. Safe purchase. 안전 구매예요. What consumers pursue.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 구매이다. 이 부분이에요. 답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일이 그냥 가버리는 걸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간 전략형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같은 지금 여기에 그럼 제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 리스크라는 개념은 의미가 중요해지지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 형태로 간다 치면 스트레티지라는 단어가 제목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Strategy to reduce risk 해가지고 구매와 관련해서 이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빼고 단어로 간다 했을 때는 불편해. 그죠? 유형을 감수하고 자 해. 이게 지금 어휘로 흘러가는 구조가 됩니다. 어휘 문제 형태로. Consumer can collect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수집하려고 하겠죠. 무엇을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By conducting online research, 온라인 조사를 함으로써 뉴스 기사들도 읽음으로써. 그럼 이런 거는 문법으로 간다 했으면 이건 완전 적은 문법. 이런 걸로 문법 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새로운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기해보고. 자문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한테 이러면서. Consumers also reduc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사부로 간다 했을 때 이 also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해서 as a result가 그럼 여기서는 연결어나 연결어가 지금 가능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가 또 나오죠. 그럼 계속 추가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as a result가 나오고 여기서 also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또 보세요. in addition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결어 문제로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또한 감소시키죠. 이 감소시킨다는 건 우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소시키는데 뭘 감소시키고 싶겠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싶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결국 뭐야?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하고 같아져요. 위험을 없애는 것하고도 같아져. 그래서 어휘로 간다 하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By buying the same brand that they did the last time. 지난번에 그들이 샀더니죠. 샀던 것과 그럼 당연히 똑같은 것을 사야 되죠. 같은 것을 삼으로써.
believing there.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로 보면 됩니다. 대대라고 믿기 때문에 the product should be and is as satisfactory as their last purchase. 지난번 그들이 구매한 것만큼이나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믿고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문법 부분인데 사실은 문법으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문법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n addition, 또한 그럼 이거 자체가 연결 또한 어떤 소비자들은 may employ, 이용한다는 겁니다. employ a simple decision 여기서도 simply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전략을 이제 결정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Then result in 결국 뭐로 이어지나 여기서 result in이 되지 result from이 되면 안 되고요. That is resulted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수동형이 안 돼 이거. 결국 뭐로 이어지는 안전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문법을 간다 치면 이놈과 이놈 부분을 가지고 문법 형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룰 수는 있지만 좋은 부분은 아니다. 밑에가 또 다른 것이 나오면 모를까. 안전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결정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뚜둑 소리가 나는데 들렸을 것 같아.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역시 연결으로 간다. 그럼 이게 연결으로 간다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무엇의 예인가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문사부로 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들은 might buy the most expensive offering. 어떤 사람은 가장 비싼 거를 사요. 비싼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결정. 아, 새끼 비싼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간단하잖아. 싼 게 더 좋은 거야. 이건 아닐 테니까. 비싼 걸 하거나 혹은 choose a heavily advertised brand in the belief that 어떤 믿음 속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광고가 많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heavily 광고가 많이 되어지는 거. 광고 이게 머릿속에 벗겨 있어. 그거 바카스야. 피로 회복제는 바카스야. 뭐 비타 500이야. 광고 많이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In the belief that 대대한 믿음 속에서 그런데 in the belief 여기서는 대시 위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동격 명사절입니다. This brand has higher 이것이 좀 더 어떻다고 믿기 때문에 좀 더 좋다고 믿기 때문에 higher quality 이렇게 믿기 때문에 than other brands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어휘하고 연결어 문사 이렇게 가는 구조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지금 표현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 연결어 그죠 문사 이 정도만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